여기 이제 4절에 보면 백성 중 3천명 쯤이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3천명 쯤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들에게 36인이 이제 죽임을 당했죠. 36인이 죽임을 당하고 아주 이스라엘 그 3천명 자체가 혼비백산. 혼비백산에서 뭐 죽은 사람이 3천명이니까 다친 사람까지 하게 되면 뭐 거짓 아마 이들이 죽을. 여기서 이제 보니까 5절에 보니까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빌탈길에서 내가 어디서 뭐라고 했습니까? 높은 곳에 아이성 높은 곳에 있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거의 그 이제 그 죽은 사람이 36인이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그냥 막 그 도망간 거거든요. 그냥 도망가가지고 그냥 여기는 성에 있는 사람들이 쫓아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 산비딱기까지 추격해가지고 막 닥치는 대로 이제 칼질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앞뒤 안 보고 도망가면서 전부 다 구르고 막 깨지고 완전히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나서 이 36명이 죽은 것은 사실 적게 죽은 것인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의 사상자는 거의 그 여기 전원이 올라갔던 그 전원이 거의 사상을 당한 것이에요. 고통을 당하고 다치고 그 내면에 엄청난 공포심을 가지게 되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 산에 갔다가 내려올 때 그 기분 아시잖아요. 그때 내려올 때 뒤에서 호랑이 한 마리 쫓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산비탈길 내려올 때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 사람들은 어때요? 5절 그러고 보니까 5절 보니까 마지막에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완전히 이제 역전돼 버린 거죠. 어쨌든 그 전까지는 어땠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을 듣고 마음이 녹았다 그랬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어버렸다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 여호수아가 이제 옷을 찢는다 이제 이런 이제 애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통하는 그 모습은 한 5개 정도 나오는데요. 4개 정도 나오는데 첫 번째 배옷을 입다. 두 번째는 가슴을 치다. 세 번째는 금식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머리를 밀거나 몸을 베는 것 등을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장 슬플 때 하는 행동들이거든요. 배옷을 입거나 가슴을 치거나 금식하거나 머리를 밀거나 몸을 베는 것 등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나는 정말 이제 회개한다. 나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이런 표현의 아주 외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중에 같아요. 이게 또 형식화가 됩니다. 이 애통하는 모습이 형식화가 돼가지고 이제 그래서 나중에 요엘 선지자는 뭐라 하냐면 진정한 마음이 없이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정한 마음이 없이 옛날에 그 뭡니까 옛날 요즘은 좀 덜 그러는데 옛날에 이제 교회에 보면은 만약에 홍길동 집사님 기도하십시오 이러면 갑자기 주여 이렇게 바뀌는 거죠. 막 목소리가 막 울음이 터질 것 같이 막 바뀌는 거. 언제 저렇게 갑자기 저렇게 슬퍼졌을까 라는 정도로 주여 우리의 이렇게 또 기도 끝나면 안녕하세요 이제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들이 회개하는 모습이고 또 회개하는 자는 경건한 자라고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이렇게 외형적으로 막 자기들의 슬픔을 표현하거든요. 근데 실상 원래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통하는 모습들은 정말 처절했었다. 옷을 찢는다 이거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옷이 그 원피스처럼 통째로 돼 있거든요. 통째로. 그래서 여기서 가슴을 딱 찢으면 어때요? 몸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다 쭉 찢으면은 원피스니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벗겨지고 그리고 이제 그 옷이 이렇게 원피스가 생긴 게 있잖아요. 그게 속옷이에요. 그게 속옷이고 속옷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겉옷은 위에 조끼 같은 게 이렇게 있는 게 조끼.
겉옷이고 속옷은 쭉 옷비싸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찢으면 어때요? 온몸이 활짝 벗겨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자기가 애통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그래서 6절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정을 들어있다. 옷도 찢죠. 여호와의 궤 앞에 앉아있죠. 땅에 엎드려있죠. 머리에 티끌을 삼죠. 하여튼 모든 통곡하는 모습들을 다 지금 여기서 이제 한마디로 여호수아가 속된 말로 바닥에 대굴대굴 굴렀다 이 말이에요. 대굴대굴 거의 울면서 도무지 살 여력도 없고 대굴대굴 울렀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7절에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죽을 뻔하였나이다. 7절 말씀해 보니까 여전히 여호수아는 자기들의 패인을 모르죠. 어찌하여 우리한테 이런 생. 그런데 여호수아의 패인은 궁극적으로 뭡니까? 궁극적으로는 아간의 죄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패배를 했지만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군대가 교만했었다. 근데 그래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게 교만한 것은 자기만 모르고 다 알아요. 다른 죄에 비해서 교만죄는요 이게 참 발견이 안 됩니다. 발견이 안 돼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교만한 것은 잘 몰라요. 사람들이 보면 분명히 교만한데 너는 왜 교만하냐 이러면은 자기는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정당한 것을 주장한다. 나는 바른 것을 주장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교만한 것은 발견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제 보니까 후반부에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왠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어디서 들어봤냐 그러면은 홍해를 건너지 않고 애굽에 있었으면은 죽었을 뻔했는데요. 이런 식의 투정이 약간 오버랩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사실 여기서 왜 자기들이 이 조그만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이렇게 대패를 하였느냐.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36명이 실제로 칼로 찔러 죽이고 죽임을 당하고 올라갔던 3,000명이 거의 대부분 사상을 당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잖아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요단강까지 건너 홍해 건너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요단 건너고 여리고성 건너고 아이성까지 올 때 전사자가 최초로 나온 거예요. 전사자가 그 전까지 전사자가 없어요. 그 전까지는 전부 굶어 죽든 아니 저기 말을 듣지 않아 가지고 하나님께 책만 받아서 땅이 갈라서 죽든지 어째서 죽든지 그렇게 죽어도 전쟁에서 전사자는 지금이 처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게 감당이 안 되고 이게 뭐냐 이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경험이. 그래서 여호수아는 더욱더 땅바닥에 대굴대굴 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이게 8절 말씀에 전쟁을 하다 보면 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와 그전까지는 경험을 못해봤으니까 패배가 없으니까 전사자가 한 번도 없으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뭡니까 대적들 앞에 돌아섰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이제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물론 여기 안에 여호수아의 믿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다 우리 줬는데 우리가 아이성에서 되돌아온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점령해야 되는데 두 번째 전투에서 이렇게 대패를 했으니 이거 뭐 하나님 말씀 좀 다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언약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가지고 이렇게 따져 묻는 거예요. 9절 말씀에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멸절당하겠습니다. 무슨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는커녕 멸절당하겠습니다. 그 사실을 그 전쟁에서 36명 죽었다고 너무 호들갑 떨고 있는 건 호들갑 떨고 있는 거예요. 멸절당하겠다. 멸절. 근데 이제 여기서 정말 이제 7절, 8절, 9절 읽으면은 야, 이 여호수아도 이거 참 정신머리 없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좀 그 다음에 보면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리까. 여기서 보면은 딱 여호수아의 마음에 기숙한 곳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성이 저 가나안 땅에서 욱김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주요 요인이었어요. 여호수아는 자기들의 이름이나 전쟁에서의 승리가 사실 주 원인이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이 저 이방 신을 섬기는 백성들한테 모멸을 당하고 짓밟힐까? 저는 그게 정말 환장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호수아의 믿음이죠. 여호수아의 그 본심, 본심. 그래서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느냐? 그러니까 이 본심이 여호수아에게 보이니까 여호와께서 그 뭡니까? 일어나라 이렇게 일어나라 뭐 위로를 주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용기를 주는 겁니다. 너 무릎 꿇지 말고 일어나라.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럼 내가 너희들이 왜 졌는지 그 이야기를 내가 좀 해주겠다.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우리가 말할 때 쿰이에요. 우리 달리다 쿰할때 달리다 쿰은 뭐죠? 소녀여 일어나라. 달리다가 소녀, 쿰이 일어나라. 여기서도 쿰은 일어나랍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로 일어나라. 그 쿰이라는 소리는 단지 다 허벅지에 힘을 주고 벌떡 일어나라 이 뜻만이 아니라 힘을 내라, 담대하라 이 뜻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또는 강하게 담대히 마음 먹어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망과 위로를 얻고자 하면 항상 내 자신에 대한 슬픔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리다 이제 쿰처럼 쿰이 된 거예요.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 여기서 이제 좀 재밌는 게 뭐냐면 바친 물건 다음에 이 바친 물건이 뭐예요? 헤렘이죠.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될 물건인데 그걸 취했다거든요. 그걸 취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물건을 그 다음에 취하고 그 다음에 도적하고 사기하고 맨 마지막에 두었다. 네 단어를 연속적으로 씁니다. 너희들 중에 한 녀석이 내 물건을 훔쳐갔다. 이 이야기를 취했다, 도적했다, 사기했다, 두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이 그것을 분노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한게 뭔지 아냐? 너희 민족 중에 한 녀석이 내 물건 헤렘을 도적질했다. 근데 그것을 강력하게 말을 하기 위해서 네 단어로 연속 씁니다. 네 단어로. 그리고 이제 여기서 범죄하여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범죄에 대한 단어가 많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단어가 하타입니다. 하타. 범죄하여.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타는 관역에서 벗어나다. 관역에서 벗어나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에서는 범죄라는 게 관역에서 벗어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의 정서하고는 잘안 맞아요. 왜냐 그러면 우리들의 범죄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게 범죄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그건 범죄고, 당연히 이게 범죄고,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에 근접하지 못하거나 빗나가 있는 것 자체가 범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타라는 범죄하다, 관행에서 벗어났다 이것을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범죄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적극적인 범죄는 아니라도 소극적 범죄예요. 우리가 일주일간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고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을 하지 않는 것도 범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너희들은 내가 말하는 명령을 정확하게 타겟하지 못하고 빗나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러니까 뭡니까? 그 하타를 가져왔잖아요. 가져왔으면은 하타가 아니라 해렘을 가져왔잖아요. 내 거로 만들었어. 그럼 가져온 나도 어때요? 같이 해렘이 돼야 됩니다. 같이 불태워져야 돼. 내가 가져왔으니까 나도 같이 불태워져야 돼. 보시면 이따 나중에 배를 불태워 죽여요. 하나님께서 바치라는 그 물건들을 불태워서 바쳐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취했으니까 자기 이 사람조차도 해렘이 되어서 같이 불태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를 화형시켜라 그런 뜻은 아니고 개조차 해렘이다. 개도 해렘의 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들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 바친 것을 이렇게 물건으로 보는 거예요. 그 아간 자체가 해렘 물건을 훔쳤는데 아간도 해렘, 아간도 물건이 되어버립니다. 개를 바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지금 패배를 했다는 것도 대단히 슬픈 일이지만 진짜 슬픈 건 뭐냐 그러면 야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떠났나? 이 슬픔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는 항상 몸을 성결하게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는 몸을 성결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뭘로 나타내느냐? 13절에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려. 내일을 기다리라. 내일을. 그럼 내일이 무슨 날이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치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치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거나 전에는 너희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내일 무슨 날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범인을 잡아내는 제비뽑기가 있는 날이에요. 그죠? 그때 내가 임재하겠다는 겁니다. 그때 내가 임재해서 너희들 중에 제비를 뽑아서 하겠다. 옛날에 그 교단에서 흔하게 이제 총회장을 뽑을 때 그 말이 많아요. 말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총회장을 한 번 되려 그러면 돈을 몇억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그 뭐예요? 야 그렇게 돈을 많이 써가지고 총회장이 된다고? 야 돈 써서 총회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총회장이 되려 그러면은 그 총회의 어떤 전통이에요. 전통이 뭐냐면. 총대가 적게는 1,000명, 많게는 3,000명씩 모이거든요. 총대가. 총회가 딱 모이면 총회에 참석한 사람이 많게는 3,000명이 돼요. 그 사람 한 끼에 밥을 삽니다. 그게 전통적으로 내려와요. 총회장 될 사람들이 한 끼 밥을 삽니다. 그러면은 그 뭡니까? 그 총회가 보통 2박 3일 하거든요. 2박 3일 하면은 이제 물론 첫날 하고 둘째 날은 또 많이 떠나고 그러지만 이 첫날 가장 사람들이 많을 때 총회장 후보들이 한 끼씩 사요. 그러면 그것만 1억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 밥 한 끼 뭐 그냥 또 저기 만약에 예를 서울에서 하는데 제주도, 광주, 부산 전부 다 거기서 다 전부 다 각지에서 와가지고 그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한테 짜장면을 먹일 수 있나요? 또 그렇게 다 왔는데 최고로 맛있는 것을 먹여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목돈이 푹푹 들어간 것 같습니다. 또 뭐가 있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안건을 여러분에게 상정합니다 라고 해서 그 문제를 다루잖아요.
그럼 그 문제를 심사하려고 여러분처럼 이제 좀 짬밥이 되시고 교단에서 이제 어르신분들이 심사하려고 또 와요. 그럼 올 때 차비는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분들을. 그분은 차비는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차비라고 해가지고 차비 얼마입니까? 3만 5천 나왔는데 3만 5천 원 드리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차비라 그래서 봉투에 30만 원씩 넣어가지고 드리죠. 가시라고. 그러니까 총회장이 되려 그러면은 그 1년 동안에 쓰는 돈이 어마어마해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근데 그것은 그냥 총회가 그렇게 해요. 만약에 총회가 그렇게 총회장이 당선되지, 당선된 사람이 그렇게 안 하면 총회는 그 돈을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왜냐 그러면은 그 총회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은 각 교회로부터 상달된 금액을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거든요. 많은 경우도 있죠. 근데 그 한정된 금액은 총회 직원들의 운영비와 그것들 다 쓰고 오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미자리 교회를 돕고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 임원들의 무슨 일거수 있지 그 돈까지 총회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몇 억씩 씁니다. 어떻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뭐 신문 볼 때 아니 무슨 교단 총회장이 될 때는 5억을 썼니 그럴 때 옛날에 중세시대 때 성직 매매처럼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몇 억을 쓴 거예요. 결국은 어쨌든 그럼 어때요? 총회장이 되려고 암투가 벌어지겠죠. 돈을 안 썼으면 모르는데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제 한 명이 총회장 하겠습니다 라고 나오면은 괜찮은데 그분들이 두세 명이 어때요? 이게 그것 때문에 교단이 시끌시끌합니다. 벌써 총회장이 되겠다고 할 정도면은 교단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고 어르신들에 속하기 때문에 그분들 사이가 나눠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 일이 교단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단이 쪼개지기도 하고 그럴 때 그래서 합동주총회에서 한 번은 이제는 제비뽑기로 총회장을 선택하겠다 그랬어요. 제비뽑기로. 그래서 총회장 할 사람들 만약에 6명이 나왔다 그럼 거기서 제비 뽑아버리는 거예요. 두 번인가 하다가 또 없어졌어요. 그것도. 그런데 구약에서는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 여기 보니까 뭐라 합니까? 13절에 성결, 성결케 하라 그리고 준비하라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제비를 많이 보았습니다. 제비를. 그게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도 그 제비 뽑기의 결과는 하나님의 결과로 생각했고 하나님도 그 제비 뽑기의 결과로 자신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선지자가 나타남으로 제비 뽑기는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심으로 상당히 제비 뽑기 줄었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 선지자들조차 나오잖아요. 이제. 예. 선지자 대신에 제자들이 나오고 제자들의 그 제자인 디모데나 디도나 실로나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예언도 못해요. 그들을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라. 바울이 디모데한테 얘기했듯이 배우고 읽는데 창념하라.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구속사의 발전적 단계예요. 처음에는 선지자도 잘 안 나왔을 때는 제비 뽑아서 하나님 뜻을 알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선지자가 하나님께 직접 듣고 말하고 그 다음에는 어때요? 성경이 다 기록한 다음에는 직접 이야기 안 하고 성경으로 공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했다는 걸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합동측 교단에서 투표를 하는 대신에 제비를 뽑았다. 이것은 고육지책인 것은 분명해요. 고육지책에서 분명하지만 성경을 좀 잘못해서 했다. 지금은 그런 식으로 왜 두 번 하다가 말았을까요? 엉뚱한 사람이 돼버리니까 저 사람은 안 되는데 엉뚱한 사람이 되니까 한두 번 하다가 또 이것도 아닌가 보다. 만약에 이분은 총회에서 엄청난 일을 했고 이번에 그 총회에다가 많은 돈도 좀 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되려고 하는데 제가 불쑥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나도 총회장 할게요 그러고 나온 거예요. 젊은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되면 어떡합니까? 이름도 없고 공로도 없고 총회원들 잘 알지도 못하고 근데 그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 하다가 이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제 했는데 그때 제가 뭐 사석이지만 또는 몇 명 없었지만 총회장을 뽑을 때 제일 뽑는 것은
그건 지금이랑은 전혀 다르다. 제가 그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물론 아까도 말씀했지만 고육지책이에요. 너무나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혼란스럽다 그랬지만 지금은 그런 식으로 어쩐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러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꼭 여러분도 보면은 지나가다가 이 좀 안 좋은 불길한 예감이 드네. 이런 걸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금 내가 가는 길을 막으시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수해 주지 않겠다라는 게 우리 개혁교회의 특징입니다. 자, 그대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4절 말씀에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와라. 지파가 뭡니까? 열두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스불론 지파. 이 지파대로 나와라. 탁 지파. 여러분, 이게 여기서 보면은요, 이제 범죄자를 잡아. 이번에 우리가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이유는 우리 안에 범죄를 저지른 놈이 있다. 이것에. 그러면 아가는 자기가 범죄를 저지른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러니까 자기 천막 밑에다 숨겨놨죠. 그게 범죄라는 걸 몰랐으면 입고 다니죠. 자기 천막 밑에 숨겨놓는 것은 순간적으로 탐욕이 일어났고 이게 남들이 보면 안 되니까 천막 밑에다 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는 자기가 범죄를 저지른 거 알죠. 근데 여호수아가 이제 뭐라고 하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범죄자를 잡아내겠다 이러면서 열두 지파, 지파대로 나와라. 그래서 아마 지파대로 나오면은 거기서 뽑았을 거예요. 열두 지파 중에 누구 지파 딱 뽑을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범죄자가 있어요. 교회들 다 모아놓고 자 이제부터 내가 범죄를 뽑을 테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헌금 주머니에서 이렇게 이제 제가 제비를 뽑아요. 그러니까 자 삼성 제2구역 나라는 거죠. 그럼 그 삼성 제2구역에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 가슴이 어때요? 철렁철렁이 아주 쫄깃쫄깃하게 되는 거죠. 철렁철렁하게 되는 거죠. 자, 왜 그럴까요? 빨리 자수하고 회개하라. 빨리 자수하고 회개하라. 이 과정 자체가 점점점 자기한테 다가오고, 아가한테 점점 칼끝이 다가오거든요. 그러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빨리. 그리고 보십시오.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열두 지파 모여! 이렇게 한 다음에 열두 지파 중에 딱 뽑으니까 무슨 지파 나와! 그러면 무슨 지파가 딱 나와요. 나머지는 돌아가! 그러면은 그 속에 있는 이 아가는 지금 심장이 쫄깃쫄깃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그 다음에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 예, 또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서 뽑힌 족속은 그 가족들아. 그 다음에 그 만약에 열두 지파 중 한 지파를 뽑았어요. 그 다음에 그 지파 중에서 딱 뽑으니까 정씨 가문 남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씨 가문 남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가는 이제 완전히 심장이 쫄깃쫄깃하죠. 이제 정씨 가문 다 남아요. 그럼 정씨가 다 남아가지고 딱 뽑으면은 정대웅 가문의 정누보머식이 나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가 어때요? 점차적으로 구체적으로 아가에게 칼끝이 가고 있는 것을 아가는 이 투표하는 내내 심정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것들이 여호와께서 빨리 자수하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죄를 책망하고 죄를 처벌하시고 저주를 내리기 전에 우리에게 뭘 주신다? 우리 양심을 자극하여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셨는데 그것을 어때요? 계속 무너뜨리고 누르고 그러면 어때요? 그건 바로 이 아가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봅시다. 15절에 밭의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그를 불사르라. 그를 불사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사르는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화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여기서 죽일 때 화염을 태워서 죽이는 게 아니고 일단 돌로 쳐 죽입니다.
일단 돌로 쳐 죽이고 죽은 시체를 불에 태워요. 이것은 그게 아니냐라고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어때요? 최악의 저주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유리 육체도 죽고 영혼도 불살라서 끝장내버릴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요 화형을 당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물어. 그런데 여기서 아가는 완전히 저주를 받아서 불사람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의 시작이 뭡니까? 그 욕심 때문에, 그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결국 이화. 그리고 뭡니까? 여기서 보면은 재미있는 게 뭐냐면 15절에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고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된 일을 모든 전재산을 다 몽땅 태워드리라. 아예 아간의 그냥 집안, 아간의 이 가족들을 끝장내버리는 겁니다. 끝장. 그럼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잔인한 게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요.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세월호 사건 때 선장, 그 사람 때문에 300명의 애들 죽었잖아요. 그잖아요. 그 사람 죄 때문에. 그 사람이 빨리 대피해라. 그럼 충분히 빠져나올 시간이 됐잖아요. 그럼 그 선장 죽이고 싶지 않나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 그 선장 사형을 시키고 싶지 않냐고요. 걔 때문에 우리 생짜배기 애들이 죽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간의 죄 때문에 36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수백 명, 수천 명이 여기저기 다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라는 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아주 철저히 멸절당할 뻔했다고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간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컸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형은 지나친 게 아니다. 그 옷 하나 숨겼다고 다 태웁니까? 지나친 게 아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하고도 남아야 될 그런 죄를 짓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 죄가 들어온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아간의 죄를 그저 지나지 아니하고 결국은 다시 심판하시는 여호와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고 언제나 우리가 청렴하고 결벽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고 그 기회를 주실 때가 마지막 돌아설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